기반 공사 과정에서 경계석 부실 시공이 드러나 홍역을 치른 창원 SBRT가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추가 부실 시공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양산 동부 웅상 지역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웅상중앙병원이 다음 달 폐업합니다. 양산 동부 지역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창원 국가산단 50주년 연중기획보도, 청년이 쓰는 자소서가 아닌 기업이 직접 써보는 창원산단 기소서입니다. 미래형 공장, 스마트 팩토리를 자신하는 두 번째 기업을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SBRT 공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돼 창원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경계석 부실 시공에다 철근망이 일부 누락됐다는 의혹도 나왔는데요. 시의원들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창원 SBRT 공사 현장입니다. 굴삭기로 경계석을 치우자 일부 시멘트가 발리지 않은 도로 표면이 드러납니다. 28일 창원시의회의 현장 조사에서 이달 초 부시 시공이 지적된 경계석에 대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경계석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보행자 모두에게 위험이 됩니다. 경계석을 덜냈을 때 그 밑에 내미콘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래서 저기 안전하지 않다. 그 제보가 있어가지고 오늘 실전적으로 확인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실제 경계석 밑에는 내미콘이 부실했습니다. 철근망이 일부 누락됐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설계와 달리 도로 아래 철근망이 일부 빠졌는데도 그대로 콘크리트를 타설한 겁니다. 도로에 구멍을 뚫어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해보니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할 철근망, 이른바 와이어 메시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료를 채취한 6곳 중 2곳에서만 철근망이 나왔습니다. 철근망을 넣지 않으면 수축과 팽창이 안 돼 도로에 쉽게 균열이 가고 처짐 현상 등이 발생해 안전에 위협이 됩니다. 콘크리트는 돌이라고 보는데 살짝 누르면 뽀개져 버려. 와이어 메시는 철근을 늘어났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개가 있어야지 조각조각 깨지지가 않아요.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창원시는 교통건설국장을 중심으로 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말 준공을 앞둔 도로 위의 지하철 SBRT. 시민들의 안전한 발이 되기 위해선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 특구에 경남 8개 시군이 1차 시범지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역별 전략산업에 따라 진주와 사천, 고성은 우주항공, 창원은 스마트제조, 밀양은 나노, 거제는 미래조선, 김해와 양산은 자동차 의생명 교육발전특구로 특성화합니다. 시범지역에는 앞으로 3년간 매년 30억 원에서 100억 원이 지원됩니다. 또 경상남도는 이 기간 도내 5개 특구에서 특성화구와 연계한 6천여 명의 산업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정부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을 공모합니다. 현재 의령과 남해 등이 목표하고 있습니다. 경남FC가 28일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2024년 시즌 출발을 알리는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출정식에서는 올해 지휘봉을 잡게 된 박동혁 감독의 출사표와 구단주인 박안수 경남도지사의 격려사, 올 시즌 유니폼을 소개하는 자리 등이 마련됐습니다. 올해 경남FC는 1부 리그 승격뿐 아니라 도민 팬들의 열띤 응원과 함께 사랑받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경남FC는 오는 3월 1일 안산FC와의 원정 경기로 올 시즌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9일에는 창원축구센터에서 부산FC를 상대로 시즌 첫 홈경기 개막전을 펼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경남 낙동강벨트 지역의 선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양산갑을 이재영 김두관 후보는
28일 양산시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재추진해 양산에 통합청사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는 민선 8기 국민의힘 시도지사는 부울경 특별협약을 파기하고 부울경 33명의 국힘 의원들도 공약 파기의 공범이지만 국민의힘 윤영석, 김태호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슬그머니 메가시티를 거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두 후보는 양산은 메가시티 청사의 최적의 입지라며 양산을 메가시티에 걸맞은 기능과 사물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양산갑을 윤영석, 김태호 후보는 물론 민주당 김해갑을 민홍철, 김정호 후보도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의 김해을 전략공천을 두고 지난 19일부터 릴레이 반대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시민으로 구성된 김해를 생각하는 모임은 28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하산 투하식 공천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해를 대표하는 인물이 지역 일꾼이라며 공정한 경선을 통해 지역민의 정서에 맞는 후보를 배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는 4월 총선 김해시 을선거구에 공천을 받은 현역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국회의원이 1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28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 트램 내외선 장유 순환선 임기 내 개통과 부전 장유 마산 간 경전선 전철 도입 등 7가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김 의원은 김해시 을선거구 공천을 받기 위해 나섰던 박준호, 김경수, 신상훈 후보와 함께 민주당 원팀을 구성했습니다. 응급실이 있는 지역 유일한 종합병원이 어느 날 문을 닫는다면 어떠실까요?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는 양산 웅상 지역에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웅상중앙병원 폐업 소식에 동부 양산에 응급의료 공백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들로 북적이는 병원. 진료 확인서 데려왔습니다. 그때로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여기서는 이제 안 되니까 다른 병원은 옮기려고. 신랑약 타러 왔는데 10시 못해서 와서 지금 가는 길인데. 2시간 기다리신 거네요. 네.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다른 병원에 가요. 오늘 오후에 가기로 했어요. 전공이 집단 행동으로 발생한 상황이 아닙니다. 동부 양산인 웅상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던 종합병원이 폐업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양산 전체 4곳의 응급의료시설 중에서도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양산 부산대병원과 함께 기본적인 119 응급수송이 가능한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입니다. 지난해 12월 병원장 사망 이후 새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병원은 다음 달 18일이면 문을 닫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진과 관계자가 떠나면서 진료와 응급실은 멈췄고 현재는 간단한 발급 업무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있던 80여 명의 환자들도 28일까지 모두 병원을 옮깁니다. 병원 폐업으로 앞으로 웅상 주민들은 응급실을 찾아 최소 2, 30분 거리에 서부 양산이나 인근 부산, 울산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지역민들은 10여 년 전의 악몽을 떠올립니다. 당시에도 웅상 지역 유일한 응급의료병원이 부도로 사라지면서 1년여 가까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아팠을 때 지금 병원을 갈래도 차를 타고 30분, 40분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몰라요. 10년 전까지 딱 그랬어요. 저 에어려가지고 부산까지 가고 그랬어요. 답답한 거예요. 겪어봤기 때문에. 양산시는 즉각 대책을 마련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소방서와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갖추고 응급의료 시설과 협약을 맺는 등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베데스다 병원, 봄바른병원 이렇게 두 군데로 조금 전에 동부 양산 응급 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하였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응급실 설치를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웅상 지역에 응급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대책 역시 임시방편인 상황. 언제 해결될지 모를 사태에 자칫 골든타임마저 놓치는 것은 아닌지 주민 불안도 동북권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권정숙입니다.
50주년 창원 국가산단, 이제 미래를 내다보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건 바로 인재입니다. 창원 국가산단 50주년 연중기획부도 청년이 쓰는 자소서가 아닌 기업이 직접 써보는 창원산단 기소서입니다. 미래용 공장 스마트 팩토리를 자신하는 두 번째 기업을 김수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입사 2년 차가 된 장다인 주임. 정부의 일학습 병행제로 낮에는 회사원, 저녁에는 대학생입니다. 취업을 고민하던 때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알려주시니까 뭐 질문할 점도 그렇게 크게 없었고 적응하는데 문제 없어서 솔직히 말해서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서 저희 회사가 좀 많이 좋은 편이고 연봉도 그렇고 뭐 이런 복지들이 뭐 다른 중소기업들보다는 좀 좋은 편이어서 공장 안으로 들어섰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지능형 생산 공장, 이른바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걸 직접 일을 하면서 눈으로 또 보고 일하니까 회사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저도 자부심도 생기고 수동 공정으로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자동화 로봇 공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기도 편하고 또 창원에 또 예전에는 전세를 살고 있던 집도 또 집도 사고 이래가지고 창원 국가산단에서 20년 넘게 자리 잡은 이 강소기업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기계 부품을 비롯해 미래 산업인 수소발전기, 방산 관련 부품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국내 법인 셋, 해외 법인 하나의 규모입니다. 2010년부터 중소기업 청장과 대통령, 도지사 표창 등 수상만 20여 개.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천만 불 수출탑을 받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밑바탕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공장 자동화입니다. 갑갑한 제조업 현장 분위기를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제외하고 전체 80%가 로봇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하기 좋은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지역 청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젊은 MZ 세대들이 많이 그만두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가도 다 자동화 공정이 되어 있고 로봇 공정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기는 많이 편해져요. 또 거기서 같이 우리 기업과 함께 R&D도 같이 하고 거기서 또 취업도 하고 또 거기서 우리가 문화도 좀 즐기고 그런 우리 청년들이 머무는 그런 우리 정책을 좀 이렇게 펼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대량 파괴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초정밀 공작 기계를 정부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일당이 부산세관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부자지간인 A씨와 B씨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정부로부터 러시아행 초정밀 공작 기계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해당 기계를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저사양 기계인 양 속여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세관 단속을 피하고자 중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러시아로 물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23년 12월까지 이들이 불법 수출한 기계는 98대, 155억 원 상당에 이릅니다. 부산세관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28일 부산소방 다목적 소방헬기 취항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다목적 소방헬기는 지난 1997년 도입돼 27년간 600여 명을 구조하는 등 활약하고 퇴역한 부산소방 2호 헬기를 대신하게 됩니다. 신형 헬기는 조종사와 정비사, 구조요원 등 14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항속거리가 741km, 최고속도가 302km에 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